25년간 정성 들여 준비한 선물을 건넬 대상이 이제는 없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25세 윤지은 씨의 부친인 윤근 씨의 이야기다. 5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다뤄졌고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전파를 탔다. 2003년의 그날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50대 중반의 남성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노역 내부에서 방화를 저질렀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남성이 저지른 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무려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으나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던 종합사령실 직원들. 지하철 내부는 불에 타기 쉬운 재료가 가득해 맹렬하게 불길이 번져갔으나 기관사는 대피 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탈출해버렸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화재 다음 날에는 200명의 군인이 지하철역 정상화를 위해 잔해들을 쓸어 담고 물청소까지 해버렸다. 지하철 내 화재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든 이 참사 이후 국내의 모든 전동차는 불연제, 극난연제로 교체되고 화재 대비 매뉴얼이 마련되고 승강장 문제 발생 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도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지하철 안전은 2003년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딸. 그리고 꽃고무 방송에서는 참사 당시 세상을 떠난 25세 윤지은 씨의 아버지 윤근 씨의 사연이 소개돼 보는 이들을 오열케 했다. 1979년 8월 6일 낳은 딸 지은 씨를 끔찍히도 아꼈던 윤근 씨는 딸이 태어난 직후부터 딸의 목소리를 녹음해왔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대도 아니라 딸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그렇게 편하지 않을 환경이었음에도 윤근 씨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하나에 소중한 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제 막말을 배워 세상을 알아가던 무렵 아빠야 물결표 아빠야 물결표 까꿍이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부터 태어난 직후에 옹알거리는 목소리까지. 딸의 존재 자체를 깊이 사랑했던 윤근 씨는 태어난 직후부터 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2003년 2월 2일,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2월 18일이 되기 직전에도 딸의 목소리를 녹음했던 윤근 씨지만 딸 지은 씨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토록 소중했던 딸이 떠나고 혼자 남은 윤근 씨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못할 값진 선물을 받았다고 지은이가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했다라며, 그런데 막상 사고로 가버리고 나니까 딸의 목소리를 이제 나 혼자 듣는다라고 담담하게 말해 듣는 이들을 오열케 했다. 윤금 씨의 사연의 위너 강승윤은 아버지는 이거 녹음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상상을 하셨을까요? 라며 오열했고, MC 장성규는 정말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유족들이 사건을 잊게 되는 날이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곽상아 콜론상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양.